네, 안녕하세요. 저는 키톡 예시 파트를 맡고 있는 티나입니다. 네, 오늘은 또 이제 이어서 파트 1 계속해서 나가봐야겠죠? 자, 오늘은 풍경 및 사물 사진입니다. 이제 저번 주에는 우리가 인물 사진을 좀 봤고요. 오늘은 이제 오늘 우리가 눈여겨서 볼 거는 이제 풍경 사람이 없는 사진에서 정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식의 문장이 나오는지를 한번 알아볼 거고요. 자, 수동능동 진행 상태 이제 저번과 이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파트 1에서는 현재 시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진행이 나올 수도 있고 진행 수동이 나올 수도 있고요. 능동이 나올 수도 있고 현재 완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전치사 어휘. 이제 사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 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풍경 및 사물 사진 오늘 볼 겁니다. 풍경 및 사물 사진은 어떤 사진이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 사진이에요. 사람이 주제가 아닌 이제 실내에 비치된 이제 가구라든지 뭐 책상 위에 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인도어라고 하죠? 실내. 실내에 나오는 이제 실내에서 뭐 가구의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강, 바다, 공원, 뭐 공사장, 뭐 여러 가지가 있으면 아이스링크 뭐 이런 것까지 다 있거든요. 바깥의 사진들을 이제 찍어놓고서 거기에서 맞는다 골라라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일단은 이제 뭐냐면요, 사람이 있으면은 a man, they are, she is 이렇게 하고 사람의 행동은 딱 구분이 가요. 그리고 위치 전치사도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동사에만 신경을 쓰는데 여기서는 어때요? 특정 주제 인칭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뭐 예를 들어서 공원 사진인데 나무가 인칭이 주어가 될 수도 있고요. 벤치가 주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건물이 주어가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특정 주제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아, 이런 사진만 나오면, 아, 이거 어떡하지? 하고 지레 이제 겁부터 먹으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저랑 수업 같이 이게 들어보시고 문제 푸시면서 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좀 없애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How do they describe the picture? 어떻게 나올까요? 자, 간단한 이제 오답 주어는 사진에서 등장하지 않은 사물 언급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원에 뭐 나무들만 그러니까 나무들만 숲이 있는데 갑자기 car가 나와요. 뭐 car is being parked 하면 차 없는데 간단하게 오답 소거하실 수 있죠? 그 정도는 네 다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떠냐면은요 한국말과는 다르게 사물이 주어가 돼서 상태 동사로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네, 굉장히 생소한 만큼 안 들리고요. 안 들려도 어때요? 인지가 잘안 돼요. 그러니까 방법은 계속 많이 들어보고, 아, 그렇구나, 라고 인지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시겠죠? 자, 장소 관련 전치사, 상태 관련 어휘, 이런 것들 설명 나옵니다. 뭐, 전치사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안 들려요. 뭐, on, 뭐, of, 뭐, 무슨, 뭐, at the, 뭐, 이런 거, 뭐, in front of, 막다 이렇게 나온 건 어때요? 모음이다 보니까 앞에 소리, 앞에 단어에 묻혀가지고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못 들었다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링킹 사운드 조금만 인지하시면서 내가 직접 읽어보면서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 생각을 하시면은요 조금 더 쉽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물 사진과 마찬가지로 주관적인 내용은 절대 오답입니다. 집이 하나 있는데요. 집이 오래됐는지, 새 집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the house looks old 이런 것들, 주관적인 의견을 묻는 것들은 바로 오답 속어 해주실게요. 자, 마찬가지죠. 주어와 동사는 맞게 들리지만 목적어가 다르면 오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주어가 나오는 순간부터 말이 끝날 때까지 귀를 잘 기울이시고, 이제 첫 번째 파트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엑스트라로 집중을 하셔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이 방법은 어때요? 사물의 위치 상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치 전치사 명사에 집중하셔야 돼요. On the table. A pen is on the table.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펜이 책상에 올려져 있다. On, 뭐뭐 위에. 이런 식으로. Behind the desk. 뭐 예를 들어서 a chair is behind the desk 나오면은 데스크 뭐죠? 이거는 뒤에 이런 표현입니다. In front of는 behind의 반대예요. In front of 앞에
그쵸? 앞에 있다. In front of the window 하면은 vases are in front of the table, in front of the window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런 위치 전치사들 잘 들어주셔야겠죠? 자, 여기서는요 being이 들리면 대부분 오답이에요. being 아까 제가 이제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being은 상그 진행 수동이잖아요. 사물이 움직일 수는 없어요. 자기가 저절로 누가 있어야 되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대부분 오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00%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100%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being 하고 being, be being, is being or being 이렇게 나오면은 being 정도는 인지를 하실 수가 있는데 몇 가지 단어만 제외하고 그것들은 사람이 없을 때는 오답 속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상태의 진행형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상태의 진행형은 어떻냐면요. 예문 보실게요. The picture is hanging on the wall. 자, hanging. hang은요, 뭐죠? 동사로 걸리다, 걸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이미 걸려있는 상황에서,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시계를 벽에 걸고 있어요. 그러면은, a woman is hanging a clock on the wall. 이러면은 얘도 정답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없고, 이제 벽에, 시계가 이미 그냥 걸려 있을 때, the clock is hanging on the wall. 둘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걸리고 있는 hanging on the wall 하면은 상태의 진행형도 가능하다라는 거 인지해 주실게요. 자, 진행 수동태 be being pp 다시 볼게요. be being pp는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예문 보실게요. A lamp is being installed, 그쵸? 자, lamp is being installed. 여기 제가 가로쳐놓은 거 by a person, 그쵸? 진행 수동태 be being pp는 무조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그쵸? like 95%. 자, 그랬을 때, 자, 주어가 이런 행동이 상태가 되어지고 있다는 수동의 표현입니다. 그 뜻은 뭐예요? 사람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a lamp is being installed가 정답이 되려면은요, 어떤 사람이 사진 안에서 램프 등을 install은 뭐죠? 설치하다. 그러면은 직역을 하면은요, 램프가 설치되어지고 있다. 사람에 의해서. 자, 그랬을 때 설치하다. 그래서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하지만 제가 Not everything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00%가 아닙니다. 예외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가능한 동사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좀 보고 가실게요. 자, 요거입니다. 요거. 자, grow, display, bake, water, cast a shadow. 자, grow는 뭐죠? 자라다. 식물이 자라는 건 사람 없어도 됩니다. 자, display는 행인과 마찬가지예요. 걸고 있는 진행도 가능하지만 이미 걸려져 있으면 걸려져 있다, 걸려져 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가능합니다. 사람 없어도 돼요. 자, bake는 뭐죠? 우리 빵, bakery 할때 bake, 빵을 굽다라는 거죠. 빵은 누가 굽죠? 물론 사람이. 물론 도우를 이제 밀가루 반죽을 해야 되겠지만 어디다 넣어요? 오븐에 넣습니다. 오븐에 넣으면 오븐이 저절로 구워져요. 오븐은 사람이 아니죠? 가능합니다. Water. 자, water는 명사로 우리는 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동사 표현도 있습니다. 물을 주다예요. 그러면은 watering the plant, watering the flowers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물을 줘야 되지만 요즘엔 어때 막 들판 같은 데 이제 스프링클러 같은 거 있잖아요. 기계가 직접 물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진이 나왔을 때 being watered 나오면 답이 될수 있어요. Cast a shadow는 shadow를 cast 하다. 그림자가 걸리고 있다.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이런 표현인데요. 예문 보실게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Cakes are being baked in the oven. 자, baked, 그쵸? Are being in the oven. 사람 없어도 됩니다. 자, grass is being watered. 사진에 잔디가 있고 잔디 위에 스프링클러가 솟아서 물을 막 뿌리고 있다. 그러면 얘 가능해요. being이어도. 자, pictures are being displayed on a gallery. gallery는 뭐죠? 갤러리. 우리나라 말로 이제 미술 작품 있는 이제 그런 갤러리에 being displayed 걸려져 있는 거예요. 사람 없어도 됩니다. 자, the pillar is being casted a shadow on the ground. 자, 그라운드에 필러가 그림자를 막고 있다. 요것도 그림자도 저절로 드리워지잖아요. 해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flowers are being grown on the pot. 뭐죠? 팟에
flower가 자라고 있다. 꽃은 물만 주면 저절로 자라요. 사람이 뭐 이렇게 키워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빼고요. 이 단어들만 빼고 무조건 오답 소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외의 경우요. 뭐 항상 토익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공부를 하실 때, 아, 요런 것들은 예외 표현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강과하기 시험 풍경 및 사물 사진 정답 표현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사람이 안 보이니까 왠지 보통 사람이 나오면은 사람이 주제로 해서 나오는 정답이 많긴 하지만 사물은요,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내 눈이 다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화분이 스위밍풀 옆에 있다. 그럼 스위밍풀만 보이고 화분만 보여요. 우리는 그림자들은 인지를 못합니다. 이제 요런 자잘한 것들을 이제 제가 한번 모아본 건데요.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문장을 우리가 같이 알아보면서, 아, 내가 시험을 볼때 이런 것도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Boats are floating in the water. 뭐죠? Boats, 보트가 floating이라는 단어 아세요? Float은요, float에 ing 붙은 건데, 그런 상태죠. 어떤 상태죠? 뜨다. 보트는 다리가 달린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 떠 있죠? Water에 떠 있어요. 물에 떠 있는 거. 그냥 보트 사진에 그냥 이렇게 떠 있는 거 가지고, 떠 있다. 정답 당연히 될수 있겠죠. 자, tables and chairs are casting shadow. 제가 아까 예외 표현에서도 나왔던 casting shadow, tables and chairs. 사진에 의자와 테이블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햇빛을 세게 받아가지고 그림자가 막 드리워져 있어요. 그랬을 때 요런 표현들 나올 수 있겠죠. 그림자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요거 skyscrapers overlook the people. 자, skyscrapers라는 단어 아시나요? sky는 하늘인데 scraper 뭐지? 고층 빌딩. 네, 한국말로 뭐제 사전 찾아보다 보니까 맞춤으로라고 나오는지 맞춤으로는 좀 어렵고요. 고층 빌딩이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스카이스크래퍼가 그럼 고층 빌딩이 오버룩 내려다보고 있다. 내려다보다 누구를? 사람들을. 되게 생소한 표현이죠? 이번에는 어때요? 얘가 주어가 돼서 내려다보고 있대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고층 빌딩에 사람들을 내려다봐. 이제 사진에 고층 빌딩이 이렇게 서 있고요. 사람들이 막 여기 있어요. 이 고층 빌딩의 시야에선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가능한 표현이고요. 많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도 될수 있구나라고 알아두실게요. 자, 네 번째. Some buildings are reflected in the ocean. 자, floating과 약간 비슷하고 in the ocean. 자, 물에 나왔을 때, 바다나 물이 나왔을 때, 강, 호수가 나왔을 때뭘 비치죠? 반사가 됩니다. 빛이죠? 그래서 반사되다. 빌딩이 오션에 반사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사진인지 짐작하시죠? 이제 바다에 빌딩들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자, The kitchen is empty. Kitchen is empty. 굉장히 간단한 단어인데요. 가끔씩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Empty는 뭐죠? 비어 있다. 그러면은 비어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 박스가 비어 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키친은 뭐죠? 주방이에요. 주방. 주방이 비어 있다라는 거는 주방이 어떻게 비어 있죠? 텅 비어 있나? 그럼 주방인 줄 어떻게 알아? 그쵸? 사람이 없음을 뜻합니다. 이런 거는 empty는 키친이 empty 돼 있다. The room이 empty 돼 있다. 그러면은 사람이 없다. 만약에 사람이 없는 사진이니까 당연히 얘도 정답이 될수 있겠죠. 때에 따라서. 자, 마지막입니다. Chairs are unoccupied. Chairs are unoccupied. Occupied는 뭐죠? Occupied는 차지되어지다. On이 붙었으니까 부정해서 chair가 차지되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뜻은 발음하기 힘들어요. 네, 그거는 뭐예요? 체어가 비어 있어요. 자, 사진에 의자가 하나 놓여 있는데 그 의자에 아무도 안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의자들이 그랬을 때 chairs are unoccupied. 그러면 의자들이 비어 있다. 답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오, 여기서만 보이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 간과하기 쉬운 풍경 및 사물의 정답 표현들도 아셨으니까 자 스피커에 우리가 A, B, C, D 듣기 전에 일단 사진을 보시면서 possible answer 이것도 봐야 되겠구나 저것도 봐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좀 그런 것들을 좀잘 찝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랬을 때 주요 등장 시제 표현 보시면은요. Dinners has been served. 이번에는 시제입니다. 시제도 중요할 수 있겠죠. Dinners has been served on the table. Has been. 그러면 뭐예요? 완료 표현 막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테이블에 dinner 하면은 저녁 식사잖아요. 그 뜻은 뭐죠? serve 돼 있다. 테이블에. 그러면 저녁 식사 음식이 테이블에 놓여져 있겠죠. 사람은 없어도 가능합니다. 자, a frame is positioned at the corner. 코너에, 코너면 이제 방 구석쯤, at the corner 구석이죠. 구석입니다. 구석에 positioned 돼 있다. 뭐가요? frame이요. position. 현재인데요. 여기 ed가 붙으면 뭐죠? 수동입니다. 보죠. 수동의 상태에 이미 끝나 있는 행동이죠? is positioned at the corner.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some products are being organized. product 제품들이 being, 그쵸,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건 사람 있어야 되는데 그 예외 표현 중에 하나인가요? 아니요. organized는 정리되어 있다. 누가 정리해? 사물이 자기 스스로 정리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자, 사람이 꼭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 a path, 길이 leads to a bridge 하면 길이 브릿지로 이어져 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path가 leads to a bridge. 뭐 여기 이렇게 뭐 강이 이렇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길이 이렇게 이거는 그림 너무 못 그렸어. 자, 브릿지는 다리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단순 상태예요. 자, leads, 이끌다. actually 사람이 이끄는 게 아니라 길 상태가 이끌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마지막 거. A lamp is hanging from the ceiling. hanging은 상태의 동사로도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걸려 있다. 어디에? ceiling은 어디죠? 천장이죠. 사물이 막 테이블에 막 오밀조밀 뭐가 막 있는데 램프가 하나 띡 내려와 있어요. 얘가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행 상태, 동사 의미가 상태여야 가능한 거죠. 이게 동사마다 다른 거는 아시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답이 될수 있다. 그래서 완료 표현도 가능하고 이제 진행 상태, 진행 수동, 단순 상태, 그쵸? 아, 진행 수동은 안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 봐요. 자, 뭐죠? 무슨 사진이죠? 사진에 뭐가 보이세요? 일단 건물 보여요. Buildings 보여요. 얘네들은 skyscrapers라고 할 수는 없어요. 좀 그렇게 높은 완전 고층 빌딩은 아니니까. 자, 뭐죠? 얘네 물입니다. 물 중에 뭐죠? 바다가 보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한번 들어보실게요. Number 1. A. The buildings are overlooking the ocean. B. The beach is crowded with people. C. Some boats are sailing on the ocean. D. People are swimming in the water. 네, 잘 들으셨나요? 네. 답이 뭐였죠? 답은 A였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실게 하나씩. Number 1. A. The buildings are overlooking the ocean. The buildings are overlooking the ocean. 이렇게 나왔습니다. Building이 주어가 됐고요. Building은 보이잖아요? Building은 보이는데, 오케이. 다시 더 들어야죠. Are overlooking.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물이 빌딩이 내려다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능한데 the ocean. 다 보이는 거 맞는데 overlooking 하는 것도 맞는 거 내려다보이는 거 맞는데 세모 표시. 자, 두 번째 거. B. The beach is crowded with people. 뭐였죠? The beach is crowded with people. The beach. 여기 이 비치는 맞아요. 비치는 맞는데 crowded 붐비다. 붐비다. 뭘로? 사람들로. 사람 보이세요?
제 눈은 안 보여요. 네. 아니죠. 이미 여기에서부터 붐비는 곳 사진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세 번째 거 C 들어보실게요. C. Some boats are sailing on the ocean. Okay, some boats are sailing on the ocean. Some boats. Do you guys see any boats here? No. Boats 안 보입니다. 배안 보여요. 자, D 마지막으로. D는 들어보실게요. D. People are swimming in the water. People are swimming in the water. Water, water. 그죠? People. 이미 안 보여요. 얘는 아니에요. 그럼 답은 뭐였죠? The buildings are overlooking the ocean. 그쵸? 내려다보고 있다라는 게 정답이 되었습니다. 자, 비슷한 단어들 한번, relative words 한번 동의어들 알아볼게요. Ocean, 다 아시죠? 바다예요. 바다의 또 다른 표현들 다 아시죠? Sea, 그쵸? 해변은 뭐라고 하죠? Beach. 여기는 ocean, sea, beach 다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crowded. 붐비고 있다, 붐벼 있다. crowd는 군중인데요. 명사로는. 동사로도 해서 붐비다. 사람이 많으면 붐비겠죠? 이런 뜻이 될수 있습니다. busy, 바쁘다. 사람들로 바쁘다. 같이 연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풍경 사물사진에서는 어휘 꼭 알아주셔야겠죠?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위치전치사가 나오기 때문에요. 위치전치사는 잘 꼭꼭 이제 외워두셔야 돼요. 계속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거든요. 이제 파트 2, 파트 3에서도요. 4까지도. 자, 단순 사물의 상태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뭐까지 봐야 된다고 그랬죠? 간과하기 쉬운 그림자, 반사, 조명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쓰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상태가 동사라면요. 사물이 주어가 될수 있습니다. 건물이 사람들을 내려다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상태 지능 표현도 이런 것들도 잘 아셔야 되겠고요. 자, 아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말하는 순간부터 끝까지 잘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고 이제 여러 가지 어휘들 좀 알아봤는데요. 마찬가지로 책, 키투, 챕터, 핵심 표현들 암기하시고 문제 푸시고요. 오답 인 이유, 이제 오답 노트까지는 아니어도 왜 틀렸는지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안 들리는 문장은 소리 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